이건 이제 우리 시대의 보살도고, 한번 보세요. 유마거사는 당시 어떤 식의 보살도를 했을까? 배경은 2500년 전 정도죠. 지금 석가모니 계실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여진 거는 기원 후 1세기 정도에 쓰여진 글로 보이고요. 자, 2편으로 넘어가요. 2편 이제 제목이 현 불사의 방편 선교품. 번역하면 불가사의한 뛰어난 솜씨의 방편을 드러냄. 방편이라는 말이요. 예, 방편. 형편에 따른 처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환자가 왔는데 그냥 이 약을 먹으면 돼요. 이게 정법이죠. 그런데 이 약을 못 먹겠대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편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 사람 환자의 형편에 따라 다른 처방들을 다양하게 해서 같은 효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을 육바라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해진 정법은 육바라밀 하라고 몸소 보여주고 육바라밀 가르쳐 주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중생들 근기가 다양하잖아요. 나는 그건 힘들다, 뭔 못하겠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다양한 방편을 써서 그 중생들을 깨어나게 됩니다. 나는 술이 너무 좋다. 나는 막 이성이 최고다. 난 돈이 최고다. 막 이런 분들을 그 좋아하는 걸 이용해서 돌려서 도로 돌아가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작업들이 있겠죠. 그걸 다 지금 방편이라고 하는. 그럼 결국 방편의 실상은 뭐냐?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말고 다른 방편이 없으면서 육바라밀을 우리 처음에는 그런 거 있죠. 뭐 기초편 배우다가 이제 응용으로 가죠. 이 육바라밀의 응용에 해당되는 게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응용까지 잘한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아는, 익히 아는 그런 기본적인 보시지계 인욕을 그건데 그거를 정말 잘 써가지고 조합을 잘해가지고 뭐 길에서 노숙 가는 분들은 노숙 가는 분들대로 도로 도인으로 이끌고 막뭐 도박 중독자는 도박 중독자들대로 도인으로 이끌고 그러면 다 육바라밀로 했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육바라밀로 인도해야 맞지. 근데 실제로 쓴 처방들은 정말 다양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르겠죠. 이런 형편의 중생한테 쓴 거랑 저런 형편의 중생한테 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하려면요. 방편을 진짜 잘한다 그러면 칠지보살 가야 됩니다. 칠지보살이 방편바라밀의 대가예요. 그럼 그 칠지 아래는 뭐냐? 보시바라밀이 일지, 지게바라밀이 이지 이런 식으로 육바라밀을 하나씩 마스터해 가는데 육지까지 걸려요. 칠지는 뭐겠어요?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쓰는. 육바라밀의 기초를 잡는데 이게 1지부터 6지까지면 응용은 7지 가야 응용이 시작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화엄경 구조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편이라는 건 보살도의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술만 좋아하면 같이 술 먹으면서 저 사람이 보살이 되게 만들 수 있어야 방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방편을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누가 좀술 먹어요. 중생이 술에 빠져서. 그러면 어떤 숙녀가, 아, 나저 사람을 구제하러, 어떤 보살이? 저 사람을 구제하기로 술집 가겠다. 자기가 더 술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편을 쓴다고 썼다가 자기도 당하고, 중생도 못 깨어나게 하면 이게 방편이 아니거든요. 절에서 왜 자꾸 기복에 심취합니까? 절은 원래 부처대라는 것 아닌가요? 중생들이 아직 어두워서 방편이다. 기복으로 꼬시고 있는 거다, 지금. 지금 흔히 쓰는 그게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엉터리입니다. 왜? 방편이라 그러면, 처음엔 기복하러 왔다가 결국은 성불하고 끝나야 돼요. 그럴 때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보살의 길에 정문으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게 최선인데, 정문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문이라도 만들어서 들어오게 해주는 게 방편이에요. 들어오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왜 그런 기복 이런 핑계가 안 되느냐, 방편 핑계가 안 되느냐,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계속 중생들을 묶어두고 있는 거죠.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방편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이 방편은 탐진치라는 삼독이 있죠. 이걸 삼독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이 삼독을 방편은 법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한약을 법제한다 그러죠. 독성을 줄여서 약성으로 바꿉니다. 법제라는 것은 탐진치라는 독성이 세요. 이거를 법제해가지고 중생들한테 써야 방편인데. 지금 저 독을 그냥 그대로 써버리면, 방편이라는 핑계로 그냥 써버려, 중생의 탐진치만 자극해버리면요, 독만 심화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치료가 되지 않고 보살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편이 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편은 뭘 보면 아느냐, 이게 치료가 됐느냐를 보면 알아요.
저걸 독인데 약으로 잘 썼느냐 아니냐는 뭐로 보면 아느냐, 치료가 되느냐. 그럼 그 치료가 뭐예요? 보살이 됐느냐예요. 육바라밀을 잘하게 됐느냐, 성불했느냐, 견성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보면 돼요. 그런데 50년째 지금 기복에 종사하고 있는데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사실 그 절은 방편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그거를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자기들 그 욕심 충족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중생을 착취해서.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너 이게 방편이라고 생각하냐? 막말로 너는 견성했냐? 그러면 자기도 못했거든.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편은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다양한 중생들을 도와서 문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는 게 방편이에요. 안 되면 담을 넘어서라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들어오라고.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자기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를 이렇게 하면 들어갈 겁니다 하면서 당장에 자기한테 이로우니까 계속 그걸 방편이라고 속여서 취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서로 업짓는 거예요. 나중에 서로 장님의 길안내라는 거죠. 서로 업만 짓게 되는. 요거 잘 아셔야 돼서 유마고사 실력이 안 되면 이런 방편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온 방편들도요. 뭐 그런 것만 와닿으실 거예요. 이게 보다가 그냥 다 그냥 재미없게 육바람을 잘해서 중생을 구제했다는 재미없고 술집에 가서도 중생을 구제했더라면 오, 요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면 여러분은 구제해야 할 또 다른 중생이 하나 느는 거지. 술집에 보살이 늘어야 되잖아요. 보살은요, 술집에 들어가서 일단 자기가 안 이둘릴 정도 육바람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몰라 괜찮아. 아공 복공으로 술 한 잔을 볼 때도 이거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군. 알딸딸한 것 또한 참나의 작용이군. 막 이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뭔 일 생기면 내가 기민하게 도와줄 수라도 있죠. 근데 같이 가서 의식 잃어버려 놓고는 역시 보살돈 힘들구나 이러고 내일 또 술집으로 출근하고 출근 그러면 아주 이제 중독자가 하나 더 나오는 것뿐이죠. 구제해야 할 중생이 하나 더 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데 쓰레기를 쓰레기 양을 계속 불리고 있는 격이 돼요. 이게 보살이 할 일은 아니죠. 그런다고 또 쓰레기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를 어떤 지금 현재 작용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지 적어도 살렸으면 다 훌륭한 에너지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게 보살도 하려면요. 그래서 왜 아공, 복공, 구공을 학당에서 지도하겠어요? 저희 학당은 보살 만들어내는 보살 사관학교예요. 오면 요 세 가지만 정확히 터득하고 이 진리를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기술 익히시면요. 여러분 다 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보살입니다. 방편력은 분명히 더 고단자가 부리는 게 맞지만 일상에서 여러분 역량에 맞는 방편은 부릴 수 있어요. 다. 방편 잘 부리니까 이제 칠지죠. 근데 일상에서 여러분 역량에 맞는 방편은 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위기에 빠진 친구도 구해낼 수 있고 뭐 내가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이런 방편을 쓸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로. 오로지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육바라밀에서 육바라밀의 의지에서 육바라밀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전문가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려면 아공, 복공, 구공을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유마고사도 그거 잘해서 이 자리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습이 막 정말 막 슈퍼맨 같은 슈퍼히어로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기본은 다 육바라밀에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들어보세요. 이때 광엄성 안에 리차비족, 리차비족은 지난 시간 예전에 그 유마경 시작할 때도 나왔었죠. 저 보성과 오백동자가 리차비족 출신들이었죠. 리차비족은요 인도 북부의 몽골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몽골족들. 석가모니도 몽골족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아주 좋아했던 종족이 지금 리차비족입니다. 그래서 리차비족 그 다른 나라들이 인도의 다른 그 아리안족들이 리차비족이 침공하려고 할 때도 석가가 다 말려요. 그리고 이 리차비족 왜 뭐 부처님 나라도 몽골족 나라로 보냐면요. 현재는 네팔쯤에 있는 나라였다고 보이는데 리차비족 굴러가는 그 정치 시스템이 석가모니 그 국가랑 유사하고요. 회의 문화를 중시하고 화백회의 같은 전형적인 몽골족 그 문명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리안족들은 안 그렇습니다. 철저한 이제 상명하달 시스템이면 이 몽골족들은요. 좀 더 평등주의가 있어요. 토론으로 일정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문화. 요게 진짜 그 징기스칸 때도 쿠릴타이라고 하죠. 그 회의 문화. 우리나라의 화백회의. 어디나 몽골족 문화에서 되게 강조되는 특징입니다.
전형적으로 리차 귀족도 중요한 모든 결정들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문화예요. 자, 리차 귀족의 위대한 보살, 그러니까 재밌지 않나요? 대승불교가 퍼진 나라들이 다 몽골족 국가들입니다. 남방 쪽으로는 다 소승해요. 티벳, 우리랑 DNA 다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티벳, 부탄. 부탄 사람들은 지금 가면 여성들은 우리 계량 한복 같은 거 입고 다닙니다. 거기 우리 놀이 문화나 이런 것도 우리랑 되게 유사한 거 많습니다. 신기하게. 자, 티벳, 부탄,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이 다 대승하던데요. 몽골족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유마거사란 대승불교 경전을 만들 때 유마거사라는 캐릭터를 딱 잡을 때도 몽골족 출신의 이 거사를 지금 주인공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홍익인간 하자는 나라 아닙니까? 이쪽 몽골족들의 특징이. 몽골족들 특징이요. 현상, 이 현 세계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되게 더운 나라들은 현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더 뒤지겠거든요. 그러니까 현 세계를 부정하는 쪽에 몸도 자기 몸도 부정하고 싶어요. 여러분 더울 때 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몸이 아니. 이런 철학이 더운 나라에서 개발됩니다. 추운 나라는요. 야, 움직여. 빨리 움직여. 멈추면 죽는다. 빨리 사계절 있는 나라는 덜 부지런히 다음 계절을 계속 준비해 나가야 돼. 완전히 다르죠. 대승적 어디가 더 대승적이겠어요? 더운 나라에서는 대승하려고 해도 일단 내 몸도 부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 몸까지 챙겨요? 힘들죠. 아주 기질만 가지고 이제 거칠게 얘기했지만 신기하게 그런 문화적 특성이 있어서 인도는 어떻게든 모든 걸 버리고 열반에 들어야 돼요. 극락도 안 돼요. 인도 사상에서 극락 가봤자 어차피 다시 윤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극락도 안 돼요. 무조건 참나 상태로 들어가고 끝나야 됩니다. 바가바드 기타 이래 모든 인도 영성서적은 다 이리 들어가고 끝내라는 거예요. 대승은요? 아니요. 현상계 안에서 천국을 만들으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교, 대승불교 다 똑같아요. 우리 민족의 그 환웅 철학 다 똑같아요. 현상계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라. 홍익인간 이화세계 신시를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다 이겁니다. 목표가 달라요. 인도는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다 부시고 현상계 자체를 초월해라. 현상계 안에서는 답이 없다. 퇴각하라. 이게 인도 철학입니다. 그런데 대승 철학들, 그러니까 인도 소승 철학 안에서도 대승적인 주장을 했던 부처님, 지금 유마거사 다 지금 몽골족들입니다. 사실은. 특이하죠.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 몽골족들이 꼭 등장하더라는 게 신기합니다. 리차비족 중에 위대한 보살이 있는데 그 지금 유마거사고. 초기에 불교가요, 석가모니 돌아가시고 100년 만에 깨질 때도 대중부와 이렇게 그 상자부가 깨질 때도요, 어떻게 깨졌냐면, 이쪽 리차비족 이쪽에서 깨진 거예요. 이쪽 비구들이 우리는 돈도 비구들이 받고 하겠다 이거예요. 이쪽은 되게 상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장사도 활발하고. 그러니까 문화가 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한 초기 불교의 기후를 안 지키겠다고 나온 거예요. 절대 승려는 돈 만지면 안 되거든요. 이쪽은 돈 만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율 가지고 논쟁 붙었다가 분파가 됐어요. 그때 처음 이제 부파불교가 시작되죠. 부파불교라는 건 분파불교입니다. 파가 찢어져요. 석가모니 가르침 그대로 하겠다는 파랑 우린 돈도 받고 좀 계율에 유도리를 주겠다. 여유를 좀 주겠다. 자율권을 좀 더 주겠다 해서 찢어져서 대중부. 좀 더 대중적이라고 해서 대중부. 그러니까 지금 다 전통이 있어요. 유마거사가 왜 리차비족 출신으로 등장하느냐. 이쪽이 몽골족 문화가 대승적이고 좀 더 대중적이고 한 게 있습니다. 계율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또 상업이 발달돼 있어서 더 사고의 전환이 더 빨라요. 빨리빨리 또 이렇게 중생들과 맞춰가는 또 문화가 있습니다. 장사하려면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보면 진보와 보수의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진보는 다 때려 부셔. 변화, 변화. 보수는 지키자. 주로 내 걸 지키지만 내 걸 지키자. 전통 문화를 지키자. 지금 현재의 안정을 지키자. 이러죠. 진보는 변화, 변화. 근데 실제로 보시면요. 진보가 더 보수적입니다. 진보는 절대 안 바뀌어요. 변화해야 된다는 주장만 하지 뭐 어떻게 갈 건데 그러면 그 이론 들고 나와요. 막 막시즘 들고 나와. 100년 전 거 들고 나와. 변화가 없어요. 보수는요. 오히려 보수는 무섭게 바뀝니다. 왜? 이득이 되면 바로 바꿔요.
이게 나의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바로 바꿔. 장담하건대 지금 홍의각당 뜨면요 보수 쪽에서 엄청 찾아올 겁니다. 양심이 최고지 하면서. 진보들은요 너 친문이야 친노야 말해 아니야 꺼져 그러면 넌 진보 아니야. 뭔지 아시겠어요? 이념에 더 갇혀 있어요 진보가. 우리나라 진보 얘기입니다. 이념에 갇혀 있어요. 보수는요 이념보다 더 무서운 이익을 쫓기 때문에 이념에 갇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손잡을 수 있어요. 나중에 실제 김정은 오면 제일 친한 척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보수예요. 왜? 진보는 또 입장 다르면 틀려요. 난 PD야 싫어. 입장 다르면 이거 칼입니다. 이거는 부모도 되게 못해요. 이념이 노선 갈리면 이게 제가 얘기 드린 거 되게 중요한 중생의 중생심의 이상한 부분이에요. 진보적이어야 한다는데 막 계속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친구라. 보수적인데 막 물 흐르듯이 입장을 바꿔가는 친구. 무섭죠 이게. 이게 우리 중생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만의 해법이 오라 하고 주장하는 진보. 나의 이득을 해치지 마라라고 외치는 보수. 중생의 두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것도 껴안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에고의 두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다 있으실걸요. 내 이념만 오라 하는 마음과 그렇죠. 내 이익 깨트리지 마 하는 요 마음들이요. 현상계에 표현된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 중에 누구도 답이 없어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육바람이에요. 그걸 딱 꿰뚫어서 보고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인 줄 아는 사람은 안에서 육바라밀을 꺼냈습니다. 그게 예술인 겁니다. 이거 꺼냈으면 갑자기 정토로 변해요, 여기가. 정토로 변해버리는 비법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답이. 이거를 예전부터 알아낸 사람들이 중생심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에고를, 자, 보세요. 중생심은 에고인데, 에고를 억압하자는 그런 공산국가의 시스템이나, 에고를 다 충족시켜주자는 자본국가의 시스템이나 다 답이겠냐고요. 거기 답이 없어요. 에고를 다 채워줘도 공허합니다. 실제로. 스카이캣을 보시면 공허하지 않나요? 에고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결과가 되게 참혹해 보일 것 같잖아요. 저는 안 보는데 저희 집사람이 보고 있어서 나와서 거실에 나오면 뭔가 심각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 누가 어떻게 됐대요? 다시 제 방에 들어와서 또 이제 저는 유마경 번역하고, 막 비명소리 들리고 또 나가서, 뭔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누가 죽었대요. 어제는 또 나갔더니 막 강준상이 울부짖고 있더군요. 뭐 이 드라마가 이래? 보자는데, 아, 나는 싫다고. 나 스스로도 힘들다고, 안 보겠다고. 나도 힘든데 더 힘들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보네. 그리고 자꾸 제가 롯데캐슬이라고 불러요. 지금 그 나이든 사람들 병이죠. 롯데캐슬 어떻게 잘 되고 있냐. 그랬더니 저기 댓글에 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 많이 있다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롯데캐슬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위안이 좀 됐는데요. 그게 스스로 아는 거죠. 에고가 이렇게 해서 승리하면 뭐 하려가 있어요. 그런데 질 수는 없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중생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치면 안 돼요. 오늘 나오실 때 이렇게 완전 막 메이크업에 무장하고 나오셔야 돼요.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뭔 짓인가 싶지만 이겨야 돼요. 이런 게 참 공허합니다. 쌓이면. 내가 다 제압했어요. 그럼 집에 오면 겁나 좋아야 되잖아요. 참 뭐 하려고 내가 이런 짓을 하나 또. 이겨야 되긴 하는데. 아, 이거 옛날 로마 때 검투사들 아닙니까? 이겨야 돼요. 아, 이 치면 죽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지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전장에 임하는데 이게 무슨 보람이나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안에서부터 계속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사람 그러면 그런 때 또 사이비교가 와요. 우리 교주님만 믿으면 채워진다는. 그러면 믿고 싶어질 정도로 힘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데 믿어요. 황당한 이론을. 그 믿는 순간 조금 채워진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이해가 아니라 가짜라 결국 또 더 심한 갈증을 주죠. 바닷물 같은 거예요. 먹고 나면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그럼 또 바닷물을 또 먹어야 돼. 당장에 물 주겠다는 사람은 바닷물 공급자들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갈수록 안 좋아지.
이제 그 보살들이 출동하지 않으면 이 사바세계는 답이 없다는 걸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린 거예요. 보살도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이게 선문답을요, 온몸으로 푸는 거예요. 에고를 누르면 되냐, 에고를 따르면 되냐, 답이 뭐냐 할 때 여러분은 둘 다 오직 양심해야 돼요. 몰라, 난 양심만 할 거야.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선문답을 푼 사람들이. 이게 컵입니까? 컵이라고 해도 여러분을 가만 안 둘 거고, 컵이 아니라고 해도 가만 안 두겠습니다. 뭡니까? 할 때. 그럼 뭐라고 하지? 하면 안 돼요. 에고를 따를 거예요. 에고를 누를 거예요. 어떻게 하지? 눌렀다 따랐다 할까?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양심만 따라버리면 돼요. 난 양심만 따르겠다. 선문답도 난 참나만 따르겠다 해야 돼요. 이게 컵이건 아니건 관심 없어요. 오직 참나만 따르면 되니까 참나 입장에서 보면 이 컵 또한 참나의 작용입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컵 자체에 매몰되게 선문답은 유도하는 거예요. 이 컵에 매몰되게 질문 자체가 악의적인 거죠. 에고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 에고를 따를래, 에고를 버릴래. 그럼 여러분 이미 사고가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돼요. 뭐라고 하지? 똑같은 거예요, 선문답이. 이걸 자, 이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컵이야, 컵 아니야. 벌써 알면서도 또 어떡하지? 우리 에고가 이런다니까, 중생심. 어떡하지? 들었던 강의 다 검색해보고 막 이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참나 놓치지 마시는 거예요. 참나 놓치지 마세요. 현상계에서는 양심 놓치시면 큰일 나요. 무조건 양심입니다. 양심만 따르면요. 100년 뒤, 1000년 뒤에 가도 잘했다는 소리 들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태어나도. 독립운동 해도 일제 때 일제 치하에 살아가도 어느 시대에 살아도 양심 따른 사람은 1000년 뒤에라도 잘했다는 소리 듣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에고를 따르거나 에고를 누르거나 했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진 모습을 보여요. 그 뒤에 보면 존경을 못 받죠. 그거 신기합니다. 그 역사책에서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거 일권에 보면요. 칼 같습니다. 양심 지금 어기고 지금 인정받고 있는 사람 있죠? 아무튼 천년대라도 다 그분들은 다 밝혀질 거예요. 어떻게든 밝혀지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못 견디게 돼 있어요. 비양심이고 찜찜한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고 뭔가 그 사람들이 아직 영향력을 발휘할 동안에는 덮여요.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다 사라지고 나면 완전히 까발려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에요. 나는 그렇게라도 좀 누리고 싶다. 그러면 하는 거고. 이게 또 여러분 선택이니까. 그래서 이 보살도는 사바세계를 진짜 바꾸겠다는 사상이라 엄청 이게 스케일이 커야 돼요. 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모든 아픔, 모든 그런 더러운 부분도 껴안으셔야 됩니다.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하지만 어떤 식으로 왜곡되다 보면 저런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거 바로 잡는 게 도다. 이런 거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더러운 사바세계의 예토, 더러울 예자입니다. 똥예자, 예토. 이런 땅에 사는데, 진흙 같은 곳, 여기가 진흙이죠? 연꽃을 피우는 존재. 그럼 연꽃은 청정하죠. 사바세계에 사는데, 진흙탕에 폈는데 연꽃은 청정하죠. 오염되지 않고. 그게 이제 진짜 이제 보살도의 결정체죠. 그래서 우리가 온만이 반매엄하고 그 관세음 보살 온만이 반매 훔 그러나요? 온만이 반매 훔. 옴과 이제 훔 이런 거는 붙는 거고 만이 반매가 만이가 이제 구슬이죠. 보석 구슬. 반매는 연꽃이고.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을 찬양하는 이 만트라가 이거예요. 이거 알고 하셔야 돼요. 위대한 육바라밀의 보석 같은 결정체시여, 위대한 육바라밀의 연꽃이시여 하면서 찬양한. 이게 전혀 달라요. 열반에 들어가신 이여 찬양해야겠죠, 원래 소승이라면. 대승은요, 그게 아니에요. 중생과 함께 하면서도 중생에 물들지 않고 중생심을 육바라밀로 다스려가시는 위대한 최고의 육바라밀의 달인이시여 하는 찬양입니다. 그게 지금 유마거사가 딱 보여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관세음 보살은 그래도 여전히 뭔가 극락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유마거사는 완전히 사바세계로 윤회에 와가지고 도를 보여주신 분이죠. 유마라는 이름이 밑에 보시면 유마가 이제 인도말로는 전혀 안 맞죠 지금. 비말라 키르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우리 원래 비파사나거든요. 이파사나 비파사나 하잖아요.
위 정도 발음 난다고 보시면 되죠. 비나 위. 그러니까 이말라 키르티. 그래서 유마힐이라고 원래 번역해서 먼저 유마힐. 그래서 힐 빠지고 유마로 많이 쓰게 된 거야. 경전은요 이렇게 부르다 보면 좀 줄여서 부릅니다. 기니까. 그래서 비말라 키르티가 정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마힐의 약칭이에요. 상업도시인 바이살리의 부호이자 제가 거사로 전해옵니다. 자, 정명이란, 그래서 정명거사라고 많이 씁니다. 선문답에서도요, 선불교에서도 유마를 엄청 중시해가지고 유마를 등장시킨 선문답들을 많이 해요. 그럴 때는 정명이라고 해요. 정명이 막 이렇게 나가면 누군지 모르시면 안 돼요. 어떤 책 보면 이런 거 번역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름을 청정히 하라. 이렇게. 이름인데, 사람 이름인데, 정명이. 그러니까 한문은 아시는데 불교를 잘 모르시고 번역하다 보면 이제 보통 그런, 번역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명이 청정하다고 불리는 이 이런 뜻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칭의랑 같은 뜻이에요. 칭의. 의롭다, 칭해진다는 뜻이죠. 죄 없다, 불려진다는 이름이. 왜 이름도 성경적이냐고요.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 내 눈에만 이런가. 자꾸 이런 게 보여요. 청정하다, 불리시는 이 이런 뜻이에요. 죄 없다, 불리시는 이. 이 말이 뭐냐. 이 사바세계에서 오염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름이. 사바세계에서 자유자재로 논일지만 오염되지 않는 분 이런 뜻입니다. 정명. 그 정명이라는,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무구칭이에요. 칭의랑 같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세요. 이 칭이 불린다는 거거든요. 의롭다, 불린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반대로 한 거죠. 칭을 뒤로 빼고 이 의롭다는 걸 뭐예요? 다른 말로 무구. 예, 떼구자. 떼 없는 이라 불리는 이. 죄 없는 이라 불리는 이 이런 뜻입니다. 무구칭. 그래서 지금 제가 저본으로 삼는 경전은 유마힐 소설경이 있고 그 구역이 있고 신역이 설무구칭경이 있어요. 설무구칭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구칭이 설한 경이라서 무구칭이 누구예요? 정명. 기독교 칭의랑 같은 말입니다. 죄 없다 불리는 이. 죄 없다 불리는 이. 청정하다 불리는 이가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는요, 보세요. 일찍이 무량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늘 부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갔고 여기서 공양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 감정, 오감을 부처님한테 바치는 것.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이놈도 내 감정도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오감도 다 참나의 작용입니다 하고 불성자리에다 계속 맡기는 게 부처님한테 최대한 모든 걸 다 바치는 겁니다. 내 이름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오감도 다 부처님 겁니다 하고 바치고 살아가니까 모든 게 회향이 가능해져요. 이 에고가 뭔가 잘한지 기특한지 또 당연히 받쳐지죠. 다 불성의 작용입니다 하고 일체를 불성의 작용으로 보고 산다는 게 매일매일 바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거를 이걸 내 거라고 안 우기잖아요. 지금 이거 내 감정이지만 이거 내 감정이라는 걸 부정하지 마시고요. 내 감정이지만 원래 이거 작용, 이거 원래는 부처님 겁니다 하고 늘 바치면서 살아가시. 이게 공양 잘하는 법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깊게 선근을 심었다.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로 들으면 부처님 계신데 꼭 태어나서 부처님 계시는 곳 찾아가서 그 선근을 많이 심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요, 자 법공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한테 생필품을 바쳤다 이런 공양도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부처님한테 모든 걸 바치며 살아간다. 부처님 계신 곳에서 모든 선근을 심었다 이 얘기는 부처님이 지금 내 마음 어디 계세요? 불성자리에. 늘 불성을 그 각성해서 불성의 현존을 자각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과거의 일로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 유마거사는 항상 부처님 자리를 의식하면서 부처님한테 모든 걸 바치면서 살았다. 그랬고 신묘한 변론하는 능력을 얻었고 이게 에고가 말재주를 가진 게 아니에요. 불성에서 나오는 신묘한 말재주예요. 진리를 설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생불멸의 진리에 대한 인가를 갖추었으며 무생법인을 깨달았다. 근데 이분은 보통 일주 이상이라고 아까 했던 그 경지는 아니겠죠. 이분은 팔지보살 이상으로 봐야겠죠. 팔지 이상의 무생법인을 깨달은 분이요. 모든 총지를 번역하면 다란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주문을 다란이라 그래요. 짧으면 보통 만트라, 좀 주문이 길면 다란이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총지라는 게 총괄에서 지,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총괄에서 내가 파지하고 있다. 그 다란이라고 부르는 건요, 그 주문 안에 우주의 진리가 총괄해서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란이만 신묘장구 뭐 대다란이 그러면 그 다란이만 계속 외면 그 안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게 총지예요. 그래서 총지는 진리의 창고란 뜻입니다. 번역하면. 그래서 모든 총지를 이루었고 이거는요, 모든 진리의 창고가 되는 그 불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진리가? 여러분, 무진장의 진리가 어디 들어있겠어요? 불성이에요. 불성이 최고의 다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성만 하면 다란이를 얻은 거예요. 그 안에 왜 무궁무진한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가 거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진리의 창고를 얻었고, 육, 신통에서 논이롭고, 육바라밀이 신통이에요. 다른 신통도 신통이지만 신통이 뭡니까? 신하고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이죠. 참나와 함께 하는 일은 다 신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통만 찾는 분들한테 도인들이 참나를 깨치고 어떤 신통을 얻었습니까?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 맞죠 이거? 제가 항상 틀려요. 졸리면 밥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졸리면 자고. 이게 신통 같으세요? 근데 생각, 감정, 오감을 참나 차원에서 굴리고 부리는 게 이게 신통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졸려도 잘 못 자는 사람이 많지.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괜히 듣고 그렇지. 배고파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밥을 드시니 신통이지. 이런 게 아니고 배고파서 밥 먹는 그 행위가 그냥 신통이라는 거예요. 졸려서 자는 행위가 신통이라는 거예요. 다 참나 작용이니까 그것도 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신통을 찾는 사람들한테 야, 너 지금 손 하나 드는 것도 사실은 이거 참나가 드는 거야. 신통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신통까지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그거는 법공 차원에서 말하는 신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참나작용이지 저는 구공 차원의 신통을 말하고 싶어요. 육바라밀을 끝내주게 잘하는 거. 그런 신통까지 갖췄고 두려워하지 않음을 얻었고 이게 두려워하지 않음이요. 밑에 각주 보시면 사무애라고 원래 부처님이나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네 가지 두려움이 없음이 있어요. 부처님은 일반 아라한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열 가지 힘을 갖고 있어요. 대승에 오면은 아라한과 보살들을, 보살들까지 집어넣어서 아라한 보살을 뛰어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무에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가지 두려움이 없음을 갖고 있는데 이 부처님, 진짜로 참나 안에서 완전히 해탈한 자나 갖고 있는 능력이다 해서 사무예인데 지금 이거를 유마고사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요. 유마고사가 부처님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예는 부처님만 얻을 수 있어요. 일반 보살도 못 얻는 거예요. 네, 보시죠. 정등강무예. 올바른 깨달음을 얻음에 두려움이 없다.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조금 더 찜찜한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누영진무예. 번뇌를 영원히 극복하면 두려움이 없다. 번뇌를 영원히 극복해버렸어요. 거기에 있어서 어떤 찜찜한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찜찜한 게 있으면 위축되겠죠. 두렵겠죠. 그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자명하게 해탈해버렸고 완전히 자명하게 정등각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처 아니면 못 얻는다 하는 겁니다. 설장법무예. 수행에 장애되는 길을 말하며 두려움이 없다. 왜? 내가 다 극복했으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수행에 장애되는 법을 얘기할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저도 아직 그 장애 속에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건 제가 다 완전히 100% 극복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이나 있는 거다. 설출도무예. 출세간의 길을 설함에 무예 두려움이 없다. 출세간의 길을 완전히 깨달았다. 시공을 초월한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다. 이거는 이 부처님의 경지, 완벽한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생긴다. 근데 저는 대승에서 오면 이 말은요, 상징적인 거라고 봅니다. 왜냐? 어떤 중생도 중생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대승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 열반에 들고 딱 끝내버린 스토리에서는 완벽함으로 들어가고 끝나잖아요. 중생성을 초월하니까 완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대승에 오면요. 이런 말도 그냥
위대한 부처님의 경지다라는 걸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거지 이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이런 걸 얻으시려면 12지 부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승 중에 12지 부처를 추종하는 어떤 파에서나 맞는 말이지 지금 중생심이 그대로 불성이다라는 주장하는 곳에서는 중생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표현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덜 대승적이에요. 그래서 그 적당히 상징적으로 그 이분은 네 가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건요. 부처님 경지까지 가신 마음의 자명함을 얻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마구니를 무너뜨렸으며 어떤 마구니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오한 진리의 문에 저 마구니가 기독교식으로 지금 사탄들이에요. 사탄의 수하들, 그 사탄들을 다 물리칠 수 있으며 사탄들이라고 하면 좀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을 물리칠 수 있으며 심오한 진리의 문에 들어갔고 반야바라밀과 반야바라밀에 뛰어나고 방편에 통달했다 이 얘기는요. 자 방편 떠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보세요. 방편에 능하다는 것도 방편도 육바라밀을 총동하는 한 건데. 이제 반야와 방편을 이렇게 쌍으로 쓸 때가 있어요. 이때는 반야는 반야바라밀을 말하고 방편바라밀은 나머지 바라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적 바라밀을 뜻해요. 반야는 지적 바라밀. 반야는 판단력이죠. 그러니까 판단력 빼고 나머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선정에 들어야 되죠. 직접. 이게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모든 바라밀들을 다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야와 방편 그럴 때는요. 지혜와 자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반야 그 이론 알과 실천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알의 바라밀과 실천의 바라밀. 그래서 실천적인 거를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써가지고 중생을 돕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야와 반야에 뛰어났고 방편에 통달했다. 조금만 더 보고시죠. 위대한 서원을 원만하게 성취했고 위대한 서원이 뭐냐면요 자리 이타의 서원이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 보세요 에고의 서원과 참나의 서원이 있겠죠. 에고의 원이 있어요. 이건 주로 이걸 욕심이라고 하는데 에고의 욕심이 있으면 참나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서원이라고 그래요. 고상하게. 그러면 요 중간에 에고 중에 참나랑 공명하는 에고도 같은 서원을 품겠죠. 이거예요. 중생심은 탐진치를 꿈꾸는데 불성은 육바라밀을 꿈꿔요. 그런데 중생심 중에 일부가 51%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가 깨어있는 에고가 돼서 깨어있는 에고의 작용으로 육바라밀을 꿈꿔요. 함께. 자, 불입니다. 차가운 쇠공입니다. 불타는 쇠공의 영역이 있어요. 이미 불이에요. 그 쇠공이 불타오르면. 식기 전까지는 불이에요. 불덩어리는요 이미 목표를 불성과 함께 갔습니다. 따라서 이 위대한 서원이라는 건요 원래 참나의 서원이 뭐겠어요? 육바라밀을 구현하라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자리이타 나도 이롭게 하고 육바라밀을 내가 구현하면서 내가 이루어지고 육바라밀을 구현하면 반드시 남한테 도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하나예요. 한마디로 하면 육바라밀을 구현하라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진리를 구현하라. 이 우주에서 진리를 구현하라. 진리가 육바라밀입니다.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딱 하나로 하면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을 펼쳐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좋고 남도 좋을 것이다. 이게 원입니다. 그래서 참나의 원을 에고가 자신의 원으로 갖는 게 서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 바라밀이 언제 완성이 돼요? 팔지보살에 가야 서원 바라밀을 마스터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원 바라밀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 팔지 이전에는 에고의 꿈이 항상 좀 비중이 큰 거예요. 에고의 꿈과 참나의 꿈이 완벽히 하나가 되는 건 팔지 가서요. 자유자재로 육바라밀을 할 수 있는 경지 가서야 에고의 꿈과 참나의 꿈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육바라밀 잘하는 거.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이 경지에 이르신 분이 남겨놓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는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 온 게 아니라 성령의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이 정도 말이 나오는 분들이 팔지 이상입니다. 아시겠어요? 팔지 이상의 보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전에는 안 나와요. 에고의 뜻과 참나의 뜻을 어떻게든 잘 조율해서 가는 거죠. 그전에는. 근데 팔지가 넘어가면
에고의 뜻과 참나의 뜻이 완벽히는 아니지만 이제 하나로 돌아가요. 그걸 서원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참나가 꿈꾸는 꿈을 나도 꿀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서원 바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대한 서원을 원만하게 성취했다는 거는 서원 바라밀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참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알게 됐다. 엄청난 경지입니다. 중생들이 즐기는 것과 행하는 것을 자명하게 알았으며, 그래서 이 보살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듯이 중생들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걸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여러분 올바로 인도할 수 있죠. 자녀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막 이런 부분, 자녀가 진짜 즐기는 것과 자녀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그 너를 위한 거야 하고 막 통제하려고 덤비는 그 부작용을 보여주는 드라마 아닙니까? 근데 보살도도 똑같아요. 중생들을요, 보살들이 너네 위에서 하는 거야 하면서 억압해 들어가면은 중생들이 따를까요? 행복해질까요? 육바라밀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내가 남보다 좀 더 역량이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들어가면 착취가 펼쳐지고 보살도는 안 나오고 마구니 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위험한 부분에서 철저히 잘 알아야 돼요. 중생들이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알아서 그 중생의 입장에서 최선의 행복을 누리고 최선의 진리를 향유하게 도와주는 게 홍익인간 홍익중생입니다. 보살도 핵심입니다. 반야바라밀로 변론하는 능력을 성취하여 반야바라밀이 뛰어나서 변론, 말재주가 탁월해졌다는 거예요. 진리를 설하는 것이 원숙하며.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에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너무 미운데, 윤홍식은 미운데, 근데 분명히 가서 내가 말싸움하면 무조건 지긴 질 거야. 막 이러면서 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패배의식에 쌓여서 저는 너무 싫고, 윤홍식이 너무 말을 잘해서 내가 가면 분명히 질 거야. 그런데 저는 그 이 변론 능력이 말재주, 제가 무슨 말을, 남을 이기는 말재주 무슨 그런 걸 터득한 게 아니고 이 글처럼 반야바라밀이 핵심이에요. 진리를 정확히 아니까 누가 뭔 말을 해도 그 말에서는 진리에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데라고 말해주는 것 뿐이에요. 제가 막 남의 말꼬리를 잘 잡아서 말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변론하는 능력, 그러면 흔히 변호사가 갖춰야 할 뭔가 말꼬리 잡고 늘어져서 상대방을 혼돈에 빠뜨려서 제압하는 이런 변론 능력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해주는 게 반야바라밀로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지혜가, 진리를 정확히 아는 지혜가 뛰어나서 변론을 잘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변론 능력, 보살은 이런 변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냥 이 구절 보고 보살은 말을 잘해야 돼 해서 괜히 어디 뭐 스피치 학원인가 뭐 이런 데 가서 말로 상대방 제압하는 법을 배우면 소크라테스 때 그 소피스트들이 하는 짓이에요. 말재주로 상대방 제압하는 그거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전공법으로 가서 설득하는 방식이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말을 더 잘해요. 왜 그러냐?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듯이 본다.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펜을 봐도 지금 여러분 이쪽 면만 보인다면 여러분 뒷면은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영원히 여러분은 모릅니다. 우리가 뭐 달의 뒷면을 봤냐 하고 막 싸우듯이 이쪽 면만 보인다면 뒷면은 추측해야 돼요. 근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본다는 건요. 이걸 놓고 굴려가면서 본다는 거예요. 전후 좌우 다 봅니다. 내 손바닥에 내가 장악했다는 거죠. 그 진리를 내가 장악해서 위에서 아래에서 다 이렇게 마음대로 돌려볼 수 있다는 것을 손바닥 위에 물건을 놓고 보듯이 한다라고 그래요. 여기 중용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손바닥 위에 놓고 본다. 내가 완전히 그 진리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명한 인가예요. 그러니까 무생법인이라는 건요. 불생불멸의 그 육바라밀의 진리를 내가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찌보살 이상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반야바라밀을 그 정도 장악해버렸으니까, 반야바라밀로 진리를 그 정도 장악해버렸으니까 누가 와서 뭐라고 해서 진리에 대해 시비를 걸어도, 아니 진리를 돌려보면서 얘기한 사람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이겁니다. 말싸움에서 이길지도 몰라요. 상대방이 말재주가 워낙 탁월해서 말꼬리 잡아서 막 어떻게 이겼다고 치죠? 이긴 겁니까? 이거 그게 이긴 거지? 아니죠. 그 사람 오히려 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논쟁에서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러다 보니 진리가 아닌 것들은 그 앞에 가면 다 깨져버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재주가 탁월해서 그렇다. 여러분 보살 중에 좀 말 언변 능력이 좀 뒤처지는 보살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보살이냐?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보살이에요. 말이 좀 빠르지 않아요. 근데 정확히 이 사람 말만 열면 자명한 얘기만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보살이죠. 어떤 말재주만 능한 사람이 그 사람을 만약에 제압했다고 치죠. 그럼 진리가 아닌 게 이긴 게 되나요? 진리가 아닌 게 진리가 되나요? 안 돼요. 영원히. 그러니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더 위대한 변론 능력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대승 가운데서 확고히 결정하고 수행하였고 대승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결정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결정하고 짓는 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대 소승으로 갈 일은 없고 이 소리입니다. 짓는 업에 대해서 잘 성찰하였으며 자기가 하는 생각, 말, 행동, 업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이죠. 생각, 말, 행동. 생각에는 지금 감정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 감정, 말, 행동 이 모든 것을 잘 성찰해서 하고 있다는 건 저희가 강조하는 뭐죠? 양심 성찰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자동으로 되고 있는 경지죠. 지금 팔찌 이상이에요. 유마고사는. 사실은 팔찌 이상이 아니라 한 십지보살 정도의 지금 이상을 갖고 설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원래 부처라고 전해와요. 유마고사는 원래 부처다 이렇게 전해오기 때문에 물론 유마경에서는 정확히 그렇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만 누구든지 경을 읽으면 이 사람은 부처인데 그러니까 부처급인데 하는 걸 아니까 이분은 십지보살급으로 잡아줘야죠. 왜냐하면 십지보살이 문수보살이 가서 쩔쩔맵니다. 유마고사한테는 안 가려고 그랬죠. 처음에는 자기도 겁난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십지 이상의 레벨의 그 존재라는 것을 이미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요. 자, 부처님의 위엄 있는 모습에 안주하였고, 예. 뭐 아시겠죠? 그래서 육바라밀을 갖춘 모습에 위엄이 그냥 막 눈 부릅뜨고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육바라밀을 오래 닦아온 데서 생기는 그 포스입니다. 그런 포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유마고사, 그러니까 유마고사도 부처님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는요? 화신은 아니고 보신에서. 유마고사의 영혼은 부처님만큼 찬란하더라는 거예요. 위엄이 있더라. 마음과 지혜의 바다에 들어갔으며 이 참나의 바다 그리고 참나 안에 있는 진리의 바다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그 지혜를 다루는 존재이다. 그 마음의 바다에서 자유자재로 지혜를 건지는 존재죠. 자, 모든 부처님께서 그를 찬탄하고 칭찬하였고 뭐 부처님의 찬탄을 받는 존재니까 대단하신 경지를 말하고요. 제석천과 범천왕과 호세사천왕. 호세는 세상을 수호하는 사천왕이니까 여러분이 절에 가면 바로 만나는 그 사천왕을 말하는 겁니다. 줄여서 말하면 그냥 사천왕이에요. 사천왕들이 늘 애경했다. 33천의 주인인 제석천이나 세계 1천의 왕인 범천, 브라마 신이나 사천왕들이 늘 애경했다. 잠깐 이거 다시 녹음할게요. 자, 20번. 예, 제석천과 범천왕과 호세사천왕이 늘 애경했다. 그래서 제석천은 33천의 주인이고요. 범천왕은 세계 초선청의 왕이고. 그러니까 명상 중에 세계 일선정이라는 그 선정이 있어요. 그 선정에 든 사람들이 간다는 하늘나라가 세계 일천인데 거기에 왕으로 이제 범천 왕을 설정합니다. 원래 인도에서는 최고의 신인데 지금 격화시킨 거예요. 불교에서. 이러면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원래. 막 세계 일천왕을 그리스도 막 이렇게 잡아놓은 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최고 신을 자기 이 격화시켜서 쓴 거예요. 이거 이런 짓은 사실 못된 짓입니다. 하면 안 되는 짓이고. 왜 그러냐? 왜 우리 종교의 하느님을 너희 세계 일천의 왕이라고 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의 기회 때 힌두교 이제 안 한대. 그러면 좀 황당하잖아요. 그리스도 이제 기독교 안 하신대. 이제 요즘부터 불교 하신대. 뭐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신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교가. 원래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세계 사천왕은 시바신이에요. 시바신이 불교에 귀의했대요.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도 또 대응하는 거죠. 석가모니를 비슈누 신의 그 화신으로 설정해 버렸죠. 비슈누 신의 화신이에요. 아홉 번째 화신인가 화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화신이냐, 좋은 화신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진리가 아닌 걸 잔뜩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흔들리나 보는 화신이었대요. 완전히 서로 지금 아주 나를 세우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죠. 싸우다가 진 거죠. 그러니까 싸움으로 가게 됐어요, 서로. 그 교리들을 보다 보면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그것만 하나 더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아, 그리고 사천왕 얘기만 더 드릴게요. 뒤에 각주에 보시면 호세 사천왕, 그러면 호국 사천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불국토를 수호한다는 뜻입니다. 수미산 정상에, 자, 보세요. 그릴 데가 없는데, 예. 간단하게만 보시면, 수미산 이렇게 정상에, 여기가 33천이에요. 도리천. 원래, 이렇게 8천, 가운데가, 48에 32, 가운데가 33천입니다. 그래서 사방의 우주를 경영하는 인도 최고의 신, 인드라 신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짓도 하면 안 됩니다. 제석천은 인드라 신이에요. 인도 최고의 하느님이에요. 지금 제우스랑 그 같은 급이에요, 제우스. 우리 민족의 환인, 인드라, 제우스, 거의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 벼락 담당자예요. 도교에서는 구천응원, 내성보화 천전, 벼락신들. 북유럽 가면 오딘 같은 존재예요. 오딘, 토르 이런 존재들. 그러니까 그 민족 최고의 신을 불교가 제석천이라고 해서 욕계에서도 낮은 하늘 욕계 2천의 왕으로 격화시켰어요. 그래서 33천의 주인. 그래서 불경에 보면 제석천이 아주 제일 만만한 게 제석천이죠. 아라한들보다 더 아래급이 된 인도 최고의 신 인드라를 갖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사방 8천의 분주니까 33천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사방 8천은 레벨이 다 지금 8단계 레벨을 갖고 있죠. 그럼 여기가 몇 천이 돼요? 9천이 돼요. 그래서 9천 상제니 33천이 다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죠? 사방의 8단계 하늘 꼭대기라고 해서 9천. 1부터 10 중에서는 9라는 숫자가 제일 크거든요. 10은 완성수니까 빼고 보면 9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짝수가 음수고 홀수가 양수기 때문에 양기의 극점을 얘기할 때 9를 얘기하는 거예요. 9천 그러면 최고 꼭대기 하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9천상제나 저기 33천이나 같은 소리예요. 우주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 제우스 이런 분들이 다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 그림들이나 이런 거 보면 서로 막 영향 주고 받아요. 다 벼락 들고 있고 금강저 같은 거 들고 있는. 금강저가 원래 제석천 무기입니다. 벼락 치는 무기.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이런 거 보면 토르는 망치로 벼락 치죠. 그 불교에서는 불교식으로 만약에 만들면요, 저기 막 인드라가 금강저를 가지고 벼락 쳐야 돼요. 금강저를 치면 막 벼락 뿌려지고. 동양에서는 도교에서는 그런 존재를 똑같은 존재를 구천응원 내성이라고 해서 벼락 친다 그래서 내성 보화 천존. 악이 창궐하는 곳에 가서 벼락을 쳐가지고 악을 소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이 다시 자라나게 도와주는 존재예요. 이 시기에 사바세계에 꼭 와야 할 존재입니다. 벼락신. 벼락 한번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심폐소생 단계 아닌가? 양심소생술이 필요해요. 그 양심소생하려면 이거 벼락 좀 전기 쫙 한 번씩 해줘야죠. 그 정도 충격이 안 가고는 안 살아날 정도의 양심 수준일 때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와가지고 살려준다고 해서 다 벼락신들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천왕은 그런 분이 수미산 꼭대기에 이분이 계세요. 제석천이. 그분 중턱에 살면서 이 중간쯤에 살면서 사천왕들은 여기 이제 사방 중턱에 살면서 동쪽의 왕은 지국천왕, 서쪽은 광목천왕, 남쪽은 증장천왕, 북쪽은 담운천왕 해가지고 불법과 불법에 기이하는 사람들을 수호하는 불국토를 수호하는 호국 이제 호국신이자 호법신이죠. 이제 그런 호세 사천왕. 호국이라는 게 꼭 우리나라 지켜준다 이런 게 아니다. 불국토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들로 사천왕이 이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욕계 2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원래는 그렇진 않다. 저거는 인도의 최고 신을 격화시켜서 지금 불교 안에 편입한 겁니다.
새끼도 못 들어가고 욕망의 세계 위에 욕망의 세계 위에 새끼 찬란한 색을 지닌 세계가 있고 그 위에 색마저도 초월한 순수 정신의 세계인 무색계가 있어요. 요 3계가 결국은 이 3계 다 해봤자 시공과 안하는 현상계밖에 안 되고 이 3계를 초월할 때 열반과 불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반을 얻으신 분이니까 3계 안에 있는 인도의 수많은 신들은 다 그 아래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냥 여러분 명상하다 열반에 든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온 우주에서 제일 리더고 인도의 모든 신들은 아직 몸뚱이가 있고 막 시바신 이러면 와이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럼 다 현상계야. 그러니까 시바신도 본체는 다 참나죠. 인도에서도 다 참날 얘기하는데 불교는 그들이 지닌 인격적인 모습에 주목해서 인격 있어? 그러면 다 형이하야. 인격 있으면 다 형이하야 해가지고 격화시켜서 다 눌러버리고 우리만 열반에 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힌두교를 완전히 밟아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불교분들이 힌두교 그러면 깜짝 놀라요. 힌두교 이 죽일 놈들. 힌두교 하나도 몰라요. 모르시면서 힌두교 이 부처님이 그 공격했던 힌두교. 힌두교는 싹을 잘라야 돼. 이런 이상한 생각에 빠져있어요. 그런 분들 괜히 인도 갔다 힌두교에 뿅 가가지고 막 그럼 오히려 막 인도에서 요가 배우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면은 더 무섭게 빠질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 게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힌두교가 얼마나 무서운 종교인데요. 그래서 그 이 부처님이 비판한 건 힌두교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비판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보다 신들이 더 많대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계속 만들어내고 인격적인 형이하의 존재로 신을 계속 형이하의 존재로 격화시킵니다. 힌두교에서 하는 짓이. 그런 거를 이제 힌두교 광의의 힌두교죠. 석가모니 때는 브라만교라고 했는데 광의의 힌두교예요. 그것도 힌두교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비판한 겁니다. 시바가 와이프 뭐 가족이 있고 뭐 브라만도 막 인격신의 모습으로 설명하니까 그런 부분을 공격한 거죠. 뭐 우주 최고의 하느님이라는데 뭐 인격적으로 설명되니까 석가모니 인격이 있으면 시공간 안에 있는 존재인데 하면서 격하시 몸도 있어 그럼 새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죠. 힌두교의 어느 한 모습을 비판했다. 힌두교도 또 불교의 어느 한 부분을 서로 비판하고 뭐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자, 4천왕까지 해가지고 자 유마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엄청 살벌한 존재다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유마가 하는 그 방편술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5분만 쉬고 바로 할게요. 한 30분 정도 달려보겠습니다.